계속 이어지는 영상입니다. 자, 천천히 가요. 앞에 사람 걸어오니까 이때 약간 위험하면 넘어가도 돼. 저 사람이 위험하지 않으면요. 그러다 다시 들어와 줘야 되죠. 그리고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슬로우다운으로 가야 돼요. 위험한 길이니까, 그쵸? 지금 학생은, 여학생은 그 주마 캐년 로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슬로우인 하고, 그것도 들어오고. 위험하지 않게끔, 여기서 속도를 빨리 내면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. 위험하고. 그러니까 당연히 천천히 가는 길이죠. 자, 또 천천히.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. 자, 랩턴 시그널 키고요. 랩턴을 할 텐데요. 저 언덕으로 올라갈 거예요. 선을 밟지 말고 속도는 슬로우다운을 만들면서 멀리 봐요. 저 하얀 선, 저거를 중앙선을. 그리고 여기에요. 이렇게. 근데 눈 지금 벌써 멀리 봐야 되고. 타겟으로 그 선을, 코너를 딱 봤으면은 노란 선하고 흰 선하고 만나는 그 부분을 타겟으로 봤으면은 걸로 해서 자기 핸들을 컨트롤 하면서 눈은 바로 이어서 먼 발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자, D를 놓고 올라가기 힘들면요. 지금 3단을 놔봐요. 그리고 2단을 또 놔봐요. 그러나 가스는 지금 안 쓰는 거예요. 슬로우다운을 만드는 중이니까. 커브가 심한 길이잖아요. 그쵸? 계속 look over your left line 하면서 왼쪽 라인하고 평행을 유지하고 가야 되니까 눈은 먼 발치를 보시면서 핸들도 이렇게 부드럽게 컨트롤 될 수 있겠군요. 왼쪽 선도 밟지 말고 오른쪽 선도 밟지 않는다요. 그리고 옳지. 오늘 또 비행기도 날아가네. 찍히는가 모르겠어. 광고. 광고 하는 거잖아요. 자, 여기도 주택가예요. 잘 가봐요. 이제 이렇게 험한 길은 없어. 거기가 제일 험했던 구간이에요. 여기에서, 요 동네에서. 어쨌든 이 선 따라서 부드럽게, 여기는 25마일 정도 존이니까 적당량으로 가요. 2단이 너무 느린다면 3단으로 가시면 돼요. 그러니까 자기가 몇 단에다 놓고 가고 있는지를 본인이 알 수 있을 정도가 되고요. 나중에는 감각으로 알게 돼요. 그냥.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그 계기판을 보면서 확인을 한 번씩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.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. 제가 몇 단 놓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.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도 가지 말고 부드럽게. 코너에 들어갈 때는 속도를 줄인다 해요. 그 저런 차를 발견했으니까 또 가까이 가지 말고 넉넉함을 유지해요. 그때 속도가 변화가 생길 때 룩룩 하면서 뒤를 꼭 체크 해주고요. 자기 뒤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,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에 들어요. 그게 헤빗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이 척척 가야 돼요. 대답이 없다. 네. 웃지만 말고 옳지 그렇게 네 해야지. 난 대답 안 하면 내가 답답해져. 자, 15마일 워닝 스피드 존이라고 써 있었어요. 잘 보고 가요. 갑자기 속도를 많이 내지 말고 부드럽게 맞추는 거예요. 도로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. 그쵸? 그렇지. 아까 여기보다 좀 더 험하고 그 가파르고 그지 그런 내리막을 막 내려오고 막 오르막도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요 정도는 좀 완만하게 느껴지잖아요. 실제로. 그쵸? 저기 저 차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저기 오른쪽 봐봐봐. 그 영상으로는 안 보이겠지만 저기 파도 치는 거 보이지? 네. 거기까지 구경 갔다 오는 사람들 여기다 차 파킹하고. 그래서 여기가 파킹할 때가 맨날 없어요. 그리고 저기까지 갔다 오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네. 그냥 가야 돼 우리. 네. 나중에 자기 친구랑 놀러 와. 자, 미리 살펴요 이쪽에 속도 줄이면서. 네. 저렇게 갑자기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간이잖아. 저거를 늦게 보면 제가 깜짝 놀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미리 보는 습관을 갖고 미리 볼 수 있는 포지션으로 항상 다니라 이거예요. 네. Just like Shepherd Driving. 내 말은 있잖아요.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거의 똑같아. 자, slow in. 오늘 구경도 이것저것 잘하고 있어. 그치? 네. 이제 조금 이따 가스 스테이션에 들어가면서 영상을 또 끝낼게요. 어쨌든 가스 스테이션에 자기가 파킹을 한번 해봐. 내가 지시하는 대로. 네. 실전 훈련이니까요. 오케이. 여기서 랩터네. 미안해. 내가 말을 좀 늦게 했어. 저기는 이제 막힌 길이거든요. 오케이.
그리고 이런 스피드리미트 꼭 몇 마일 도로인가를 자기가 드라이버니까 자기가 체크해야 돼요. 꼭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고는 댕겨야 될 거 아니야. 그쵸? 근데 대부분 주택가 골목길은 25에서 30마일 전이잖아요. 5분이 넘어서 일단 영상을 끊을게요, 여기서요.